안녕하세요. 저는 30살 김성한이라고 합니다. 이제 3개월 됐습니다. 콤플렉스하기보다는 좀더 커지고 싶어서. 일단 처음에 제가 포경수술 안 했는데, 입수술 아니면 포경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포경수술을 한게 제일 당연하지만 대만 컸고, 이걸 넣는 김에 포경을 한 건지, 포경하는 김에, 아니 그냥 포경 원래 생각 없는데 겸사겸사 한 거지. 아, 그냥, 헤어지는데, 헤어진 김에, 원래도 옛날 한 2, 3년 전에도 관심 있었는데, 기회가 없다가, 이번에 해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. 진짜 뭐, 실제 제 경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, 인터넷 후기는 안 아프다 하는 분도 있고, 뭐, 발기통이 좀 있다 하신 분도 있는데, 저는 확 아픈 게 아니라, 수술은 안 아픈데, 조금 중강도의 아픔이 계속 있으니까, 가만히 참으려면 참는데, 조금 힘든? 근데 한달 지나니까 딱 괜찮아지더라고요. 처음에는 뭐 자위고 뭐 그런 생각 자체를 그냥 못했고, 근데 이제 자위 같은 것도 한달반 지나니까 전혀 무리 없이 할수 있더라고요. 친한 사람들한테만 했습니다. 잘 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,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아쉽게. 자신감이 오른다면 그건 아마 엄청 그렇게 뭐지 그런 성적으로 왕성한 분도 있겠지만, 저처럼 그냥 크기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, 아니면 뭐좀 자존감이 좀 크게 안돼 자존감 떨어진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신 먹을 수 있다 하면 그게 더 크지 않을까. 굳이 뭐 관계에서 뭐 만족을 한다 뭐 그거는 이제 그 차후의 이야기. 그냥 굵기가 커져가지고 뭔가 한번 커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확실히 먹으니까 굵기는 커져서 그 부분은 만족합니다. 네, 개인적인 만족감. 제가 목욕탕은 안 가지만 헬스하고 샤워를 하는데, 그냥 이제 스스로 자신감이 있던 게 아닌가. 뭐 다음에 또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, 관계할 때 예전이랑 좀 달라진 게 혹시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죠. 그냥 개인적으로 좀더 커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는, 근데 이제 시간적 또 금전적 여유가 딱 생겼다 하신 분들은 뭐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고민을 하시면 그냥 상담을 일단 받으시는 게, 물론 이제 상담에서는 좋은 말만 해주실 텐데 실제로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상담 받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1, 2, 3.